오늘 다 토해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뭘 토해내라고. 나중에 전 다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뭘 더 토해내라고. 이렇게 토 이렇게 토 더 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오우 이제 속 시원해. 나오네. 아니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하고 있을 때는 얘기를 더 하네요. 제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오, 원래 식구들하고 안 하는 얘기 바깥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진짜 좋네 그 목소리 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조용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톤을 좀 이렇게 올려서 할게요.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 네? 좋다. 이거 제가 연기해. I love you. 내가 원했던 데시벨이 이거야. 어 너무 조용해. 형도 이해하시니까 해봐 잘했어요. 형도 자꾸 착하지 말고. 앞으로 톤을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형님. 이렇게. 하하씨는 네? 별? 별? 아 왜 별, 별이었는데 이제 가족. 가족. 특히 우리 이제 이 나아가야 할 우리 새 가족. 세 명의 가족.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 진짜 뭐 심장 한쪽 떼줘도 아깝지 않은 네, 진짜 그 정도. 알 것 같아. 그냥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다는 맞다, 생각까지. 맞다. 네 들어요. 얼마나 예쁠까. 그 분만실에 좀 카메라 좀 여러 대 달아놓고 디테일하게 좀 찍어놓을 걸. 응애 소리 듣고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예, 아 근데 너무 그게 좀 아까웠긴 아까워요. 분만실 저는 들어왔었어요. 예, 예, 정민이 날 때 들어갔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탯줄을 이제 간호사가 자르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탯줄 자르기 전에 제 위에 1분만 올려놔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 아, 너무 멋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9개월 동안 탯줄로 인해서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 나와서도 애가 너무 고, 뭐 놀랄지 모르니까 자기. 엄마 심장 소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아플 텐데. 정말 현명한 여인이다. 어디서 들었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겠어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아무리 들었어도 네.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걸 잊어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본인이 정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그쵸. 것 같아. 대단하다. 멋있다. 되게 훈훈하다. 아유, 아주 아유,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좋은 답을. 왜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서로 막 헐뜯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거 방송은. 네. 아, 가슴 친해지니까 눈물이 그냥. 왜? 익숙하지가 않아. 이런 분이 저는 지금 벌써 내가 가족했으면 막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누가 제일 때려요? 러닝맨 멤버들이 7명인가? 6명인가? 저희가 6명. 그 중에서 출연료가 본인은 몇 번째 정도? 아니 뭐 본인 생각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안에는 들어가세요. 중간 안에 들어. 그 확실한 거는 재석이 형이 제일 많이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 아유 사실 더 줘야 돼요 형은. 아. 한 회당 집 한 채씩 이렇게. 어, 누나는 내 통이 컸어. 누나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많아. 일단 마무리하고 지금 너무 가려보면 한 해를 더 못해 항상. 저는 예능 너무나 사랑하고요. 예, 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좀 기회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내가 이제 어디 동남아를 돌아다니면 나를 다 알아봐요. 와. 저머니 나를 알아봐. 저머니. 그러니까 보통 젊은 애들만 알아보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편의점 어머니가 알아봐. 오하하 이래. 어머. 이게 한국인지 아닌지 모르. 이건 기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때? 어때? 아, 말도 안 되죠. 이거 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석진이 형한테는 너무나 더 큰 거고 석진이 형 난리 어 지석진 막 석진이 형 보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울어요 막 사람들이 네, 막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 이제 저도 이번에 전국 투어를 15년 만에 합니다. 콘서트. 네. 해외 프로모션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전에 단독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표가 한 17장 정도가 나가지고 그걸 못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 웃지만 어디다 팔았는데 17장. 뭐 근식이가 사주고 제 친구가 사주고 뭐 애들이 돈 모아서 사주고 되게 아픈 일들이 이제 많은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싱가포르 가서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되게 와 정말 이 기회 왔을 때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정말 열정? 이 열정 예, 한번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언제까지 뭐예요? 이거 하겠어. 지금은 진짜 그냥 하게 못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하 씨는 초등학생들한테 네. 정말 대통령으로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초통령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죄송합니다. 아이들